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. 안녕하세요. 두두아니따입니다. 이번 주에는 정말 깜짝 놀랄 법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. 어떤 겁없는 사람이 감히 울 카카한테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분,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. 카카를 협박한 죄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. 아니, 뭘 어쩌셨길래 기소까지요? 너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니놈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. 응? 뭐? 이게 끝이에요? 더 없어요? 아, 우리 검찰 안 되겠네. 일 너무 대충한다.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.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. 뭐 연극 대사야? 응? 협박이 너무 점잖고 우아하잖아요. 이걸 가지고 각하 협박했다고 기소한 거예요? 진짜? 레알? 죽일까봐 무서워서? 이거 보세요.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한테 드릴 말은 아니지만 저기 그쪽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. 그쪽은 일단 좀 생긴 것부터 좀 무서우시고 거기다가 폭력경찰에 기획검찰, 불법사찰 조직도 있고 아무튼 되게 지금 상황이 상철 어린이 협박에 무서워서 펄벌 떠는 조폭 아저씨 같아요.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죠?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. 겉으론 무시무시하지만 이 속내만큼은 누구보다 상처 입기 쉬운 이 우아한 그란줄에도 가릴 덜컥 내려앉은 만큼 두려움에 떠시는 분이 울카카인걸요. 그때 기억 안 나세요? 지난 2009년에 왜 울카카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권총 협박 받은 적 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전화로 그것도 입으로 빵! 하고 소리를 냈던 거라고. 아 완전 심약해. 이것 봐요. 입으로 낸 권총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시는 분인데 오죽하겠어요? 아 그러지 말고요.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어요. 지금 당장 각하 이름 검색해서 나온 기사들 아니면 다음 아고라 이런 곳 들어가셔서요. 댓글 앨범만 쫙 살펴보세요. 각하의 육체 곳곳을 재확인시켜드리는 생활 밀착형 총천연 협박들이 가득 담겨있다고요. 어디 한번 전부 협박죄로 기소해보시죠. 하지만 이런 댓글 쓰는 네티즌들보다 신창철 대표가 더 각하에게 밉보였던 것은 사실 다른 이유 때문인데요. 예전에 왜 이분이 천안함 진상조사 보고서 허술한 점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부풍몰이 해보려던 각하 속을 그냥 있는 대로 팍팍 긁어놨었잖아요. 안 그래도 요즘 울 각하 다시금 부풍몰이 좀 해보려고 하시는데 또 방해되고 그럼 안 되니까요. 아 왜? 바로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에 난데없이 종북 타령을 쏟아내 주셨잖아요. 울카카.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? 울카카 말입니다. 절대 의미 없는 말하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. 종북 물러나간다. 이 말인즉슨 통진당 수사로 정권 비리 덮고 정권 재창출하라. 뭐 이런 뜻이죠. 누구에게? MB 종북 세력주에게. 아니 근데 종북이 뭔지 어떻게 하냐고요? 걱정 마세요. 우리에겐 신춘문예 버금가는 필력을 자랑하는 조중동이 있잖아요. 각하의 종북 타령을 받자와 친절하게 종북 마녀 판별법을 상세하게 소개해주는 조중동. 아니 대체 2012년에 종북 어쩌고 하는 게 웬 말이냐, 구시대 망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신가요? 아 어쩌겠어요. 유행은 돌고 도는 건데 요즘은 또 한껏 복고풍 타임이잖아요. 그거 몰라요? 요즘 뜨고 있는 근혜공주님과 일곱난쟁이 7인의 말이에요. 올 근혜공주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밀어오셨던 이분들. 더 오래전인 유신시대, 오공시절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공신들이라고요? 이야, 아주 그냥 독재시대와 군부정권 시대를 제대로 휘어잡았던 인사들.
유신공주님이 정권 잡으시면 다들 그 시절 재미 다시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아우, 각하의 6인회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근혜공주 7인회. 아, 기대된다. 그 시절 향수 물씬 나는 정권 맡게 되면 좋아하실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요. 바로 이분들.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식 편파 방송. 요즘 뭐 날이 갈수록 체두렸죠? 파업 중인 조합원들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입으셨다던 권재용 앵커. 놀랐던 마음이 뭐 잘 돌아오셨는지 다행히 뉴스에 복귀를 하셨는데요. 대신 자기를 놀라게 했던 괘씸한 기자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바로 내렸다죠. 아우, 막강 파워. 거기다 한술 걷듯 돌아온 배아나. 조합원들 사이 폭력 협박이 있었다니 어쩌니 하면서 동료들이 또 폭력배로 몰아가시더라고요. 뭐 어디 권재용 앵커가 가르침이라도 주셨나봐요. 어디 폭력에 버금가는 정신적 충격 배아나도 받으셨을라나? 그래도 뭐 나름 이분들은요 원하는 건 잘 얻으신 것 같아요. 배아나 뉴스데스크 다시 차지했죠. 양하나는 신의 계시대로 진짜 런던올림픽 가게 되셨다네요. 아, 완전 신나겠다. 일도 잘 풀리고 사장님 사랑도 듬뿍 받고 파업이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죠?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요. 곧 끝장날 테니까요. 그때까지 짧은 행복 마음껏 즐기시고요. 다 끝나면 쿨하게 방 빼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럼 네 분의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그러나 아주 짧게 우리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길 바라며 이번 주 두두한 이따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